지금 매미 탈피각을 찾으려다가 지금 매미가 우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미 몸은 네, 한 3분의 2는 다 빠져나온 상황이고 날개가 점점 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크기나 형태로 봐서는 네, 말매미로 추정이 됩니다. 날개가 조금 더 펴졌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참 우아 중인데 옆쪽에 가게 되어지면 여기는 이미 네, 우아가 끝난 탈피각만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보니까 말매미의 형질이 더욱 잘 나타납니다. 몸은 이제 거의 다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앞쪽을 한번 볼까요? 배 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공명판이 보이는 걸로 봐서 예, 수컷입니다. 네, 잘 보이죠? 네. 색깔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날개가 지금 꽤 많이 펴졌습니다. 막 움직이네요 이제. 예. 예, 아 좋습니다. 이제 잡고 일었습니다. 네. 꼬리를 이제 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네, 꼬리가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날개를 마르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지금 비가 잠깐 오고 있습니다. 잘 극복하고 우아를 잘 해야 될 텐데. 이제 몸이 다 빠져나와서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일단 탈피각에서 몸이 빠져나오나니까 날개는 급속도로 팽창을 하고 지금 계속 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상의 겉날개는 이제 거의 완전히 다 펴졌고요. 안에 있는 속날개만 지금 아직 구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뭔가 지금 말리려고 몸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공명판이 확실하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놈은 수컷입니다. 네, 안쪽 날개도 이제 거의 다 펴졌습니다.
이제 마르기만 하면 날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색깔이 점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것은 이해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개의 맥, 시맥이라고 하죠.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바깥에 계속해서 비가 와서 메밀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나뭇가지에 하초에 잘 붙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말리기 위해서 접다 폈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고 날개를 계속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언제 날아갈지 참 궁금하네요. 지금 저녁 9시 30분쯤입니다. 아직 채색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아마 문헌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보면 내일 새벽이나 아침이 되어야 완전히 채색이 바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와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제 우아한 말매미 성충을 한번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색깔은 완전히 원래의 색깔로 다 변색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거의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중이라서 실내로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으면 아마 우아하고 변색하는데 실패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운 좋은 말매미네요. 네, 오후가 돼서 다시 연구실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말매미가 이동을 해서 지금 가지 끝으로 와 있습니다. 아직 비행은 하지 않았고요. 뭐 비행은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오후 4시인데 매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봤더니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창문가로 밝은 곳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수컷이니까 맴맴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바깥에는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바깥에 보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매미가 몸을 다 말려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오늘 날씨도 맑고 해서 날려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날아갔습니다.